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구름별을 이용한 간단한 봄 아트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네요. 엄청난데. 예, 동영상에 이 바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리프롱 브러쉬 13호와 그 다음에 여기 엔젤 베이지를 이용해서 올려볼 거예요. 자, 엔젤 베이지를 이용해서 위에다가 자, 한 번에 양을 줘가지고 올리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올리는 중간에 옆으로 약간 흐르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련이 되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다 하시면 이렇게 젤이 갈 수 있는 방향에 이렇게 미경화가 많이 남을 수 있게 경화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양을 떠가지고 올려주시면 훨씬 더 올리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양을 주고 여기다가 양 올리고 옆에다가 하이 포인트를 항상 생각하고 좀 올려주시고요. 그러고 너무 두껍지 않게 동영상에서 보면은 엄청 두꺼워 보이거든요. 항상 영상들이.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세미나를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의 하는 얘기가 동영상이랑 많이 다르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두께를.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얇게 깔린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큐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클렌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슈퍼 젤 클렌저. 얘가 이제 퍼지는 반경이 되게 넓은 아이예요. 다른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퍼지고 마는데 이 젤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되게 넓다 보니까 훨씬 퍼지는 속도도 되게 넓고 그 다음에 아트 하실 때 중간중간 써주시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젤 클렌저로 이렇게 브러쉬를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팔레트에다가 포니젤로 8번, 9번, 13번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한 거보다는 진한 거부터 13번부터 사용을 할게요. 13번을 이렇게 덜어주고 자 얘는 물감이고 젤 클렌저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섞어서 닦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올려주고 자, 다시 자, 여기서 섞어준 거를 가지고 되게 조금만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구름별 위에 핑크가 살짝 이렇게 덮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를 몇 번씩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데 조금 진하게 하고 싶은 부분에는 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자, 이렇게 놓듯이 이렇게 놔주면은 훨씬 더 진하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 큐어하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하셔도 돼요. 자, 큐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한 곳을 원한다 하면 풀어서 진한 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데다가 한 번 더 쓸어주듯이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진한 곳과 연한 곳이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결이 생기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결이 생기신다고 하면 자, 이렇게 하고 또다시 색깔을 빼서 민트색 9번 이용해서 또다시 젤 클렌저를 섞어서 근데 너무 한 번에 진하게 나오면 안 이쁘니까 조금 연하게 먼저 찍어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고요. 자, 피부에 나간 거는 이렇게 닦아주면 닦여요.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마르면 얘가 휘발이 되면 마르거든요. 그럼 그 경계에서 살짝만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면 그 경계가 없어져요. 자, 그러면은 민트색이랑 핑크가 이렇게 섞이는 모양으로 나와요. 자, 그럼 다시 넣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기다가 조금 더 하고 마른 붓으로 옆에를 이렇게 쳐주고 약간 아지랑이 피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쳐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중간에 레이어드 베이직실 노란색을 바로 하게 되면은 핑크랑 민트가 섞인 그거 채로 바로 그냥 섞여버리기 때문에 별로 이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 들어갈 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한 색깔들은 한번 레이어드 해주고 들어가도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핑크랑 민트를 한 번 더 써줘도 돼요. 큐어하고요. 노란색 8번 해주고 미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노란색을 자 이렇게 찍어주면은 얘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노란 무늬가 네 노란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무늬를 약간 이렇게 옆에만 쳐주면 클렌저를 묻혀서 쳐주면 없어져요. 또 이렇게 그러면은 마블 같은 느낌이 이렇게 나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섞여서 잘 안 나온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노란색 이렇게 쳐주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구름별하고 이 투명한 느낌의 애들하고 섞여서 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넣고요. 빼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밑에 베드에 깔았던 구름별을 가지고 이 구름별로 이렇게 살짝씩만 위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약간의 원근감이 생기면서 훨씬 예뻐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바로 아트 이제 실을 넣을 건데 이대로 큐어하지 말고 자 저희 실크향 있죠? 제가 쓰던 거라 조금 지저분한데 얘를 색깔별로 하늘색, 하늘색, 핑크색, 은색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저희가 손님한테 할때 이거 아트 했더니 이젠 바느질도 안 하면서 이쁘다고 특이하다고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게 실만의 이 느낌이 있어요. 얘를 이제 손톱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자, 이거를 받쳐놓고 놓고 그다음에 지금 구름별을 한 상태잖아요.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조금 더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같이 섞여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거면 입에다가 물고 이제 하면 되거든요. 입에다 물고 이렇게 실을 붙여줘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니퍼 이용해가지고 자르는 게 제일 섬세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니퍼 이용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잘라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선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베이직실로 이제 오버레이를 해서 이게 별거 아닌데 해놓으면은 또 되게 포인트 되고 이쁜 그런 아트 중에 하나예요. 좀 여성스럽죠, 그냥. 주고 약간 사준 다음에 한번더 큐어하고요. 자, 여기서 큐어를 하고 나오면 한번 닦아서 위에 살짝 이제 올라간 부분만 조금 갈아주고요. 요 끝에. 그래서 요 부분이랑 요 끝에 부분하고만 조금 갈아주시면 돼요. 자, 해주시고 나서 포니 1번 가지고 이제 옆에 라인을 조금 더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약간 교차되게. 여러 줄이 좀 있는 것처럼 매듭이 이렇게 그어주시고 큐어할게요. 이렇게 하고 탑을 해주시면 되는데 탑을 할때 간단한 액세서리를 같이 넣어주면은 더 예쁘게 완성이 될것 같아요. 넣을게요. 뺄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블이 되어 있는 상태에 약간 이렇게 선이 들어가고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들이 같이 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매듭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궁금하신 점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